동갑 여자친구와 7개월째 연애 중인 27살 고민남입니다. 같은 대학을 나온 그녀와 오랜만에 동기 모임에서 만났던 날, 몰라보게 예뻐진 모습에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. 지아야, 오늘 진짜 반가웠어. 다음 동창 모임에서 또 보자. 응, 그래. 근데 너 뭐 타고 가? 난 지하철 타고 가려고. 나 차 갖고 왔는데. 내가 태워줄까? 음악 하나 없이 조용한 차 안에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있으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. 그런데 지아야, 여기 우리 집 방향 아닌데? 너네 집 가는 거 아닌데? 태워준다 그랬지. 뭐 집에 데려다준다고는 안 했잖아. 뭔 소리야?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건데? 납치. 우리 한 잔 더 하고 가자. 너랑 좀 더 있어보고 싶어. 우와. 내 스타일이야. 너랑 좀 더 있어보고 싶어. 우와. 내 스타일이야. 야, 이 멘트 좋다. 스타일이야. 이 멘트 좋아. 와. 이런 거 자, 너무 좋아. 기록하세요. 너랑 좀 더 있어보고 싶어. 그래. 와. 좋아, 좋아. 그날 밤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행복한 밤을 보내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. 불같은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습니다. 뭔데? 무서워. 자기야, 나 친구랑 베트남 여행 다녀올게. 4박 5일 정도? 우리 4박 5일 동안 못 보는 거야?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. 왜 안 된대? 아, 저런 거 좋아. 발권 완료. 이미 발권 완료했어. 보고 싶어도 좀만 참아, 귀염둥이. 말도 안 돼. 누구랑 가는데? 아이, 회사 친구 민정이. 급 연차 써서 급 떠나는 여행이야. 자기 선물 사올 테니까 쿨하게 보내줘. 아, 안 돼. 끝까지 안 된대. 저런 거 너무 좋아. 안 돼, 가지 마, 이런 거. 결국 여자친구는 베트남 여행을 떠나버렸고 고작 4박 5일인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. 드디어 여자친구가 돌아온 날이 됐고 전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. 아이고. 회사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돈옷도 사고 여자친구 줄 꽃다발도 준비했어요. 그리고 잠시 후 여자친구가 친구와 나오더라고요. 아, 드디어 한국이다. 민정아, 김치찌개 땡기지 않아? 야, 니들도 배고프지? 진짜 배고프다. 진짜 배고프다. 그 빨간 거 먹고 싶다, 빨간 거. 아, 맞다, 김지아. 너 화장실에 수영복 벗어놓고 그냥 나갔더라? 체크아웃 하느라 정신없어서 내 가방에 대충 넣었는데 지금 줄까? 뭐야 얘? 아, 민정이랑만 간 게 아니네. 아, 그랬어? 하여튼 김지아 칠칠맞아. 아, 뭐가 임마. 여자친구가 낯선 남자 두 명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. 너무 당황한 전 손에 든 꽃이 창피해서 사람들 뒤로 숨어버렸어요. 혹시 나 몰래 바람을 피운 걸까? 2대2 커플 여행을 다녀온 거라면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걸까?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.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온 전 그날 밤 그녀에게 연락을 해봤어요. 아, 요거 애매한데? 나 아까 공항 갔었어. 어? 진짜? 근데 왜 그냥 갔어? 왜 거짓말했어? 민정 씨랑 여행 갔는데. 민정이만 얘기했어.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? 자기가 민정이랑 여행 가는 거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한 건데. 거짓말이지. 난 남자들하고 같이 들어오던데. 그 남자들은 뭔데? 내 오래된 남사친들이야. 자기가 몇 명이서 가는지 구성원 중에 뭐 남사친도 있는지는 안 물어봤잖아. 뭐? 꺼져. 내가 그렇게 안 물어봐도 당연히 말해줬어야지. 아, 걔네 나한테 여사친이나 레퍼토리. 다름없는 찐친들이야. 레퍼토리. 아, 그래서 말해줘야겠다 생각을 못했나 봐. 아유, 그렇다고 삐져서 야 공항까지 왔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. 앞으로는 주의할게. 미안해, 하트. 진짜 왜 이렇게 얄밉냐. 저한텐 하늘이 무너질 만큼 큰일이었는데 여자친구는 미안해,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하더라고요. 저만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함이 커져갔죠.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말해주지 않았어. 이 말은 사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맞아요. 전형적인 화법이에요. 네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았고 고로 잘못은 내가 아닌 너에게 있다.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은 사실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. 그걸 이미 알고 하는 얘기고. 네, 이런 성향의 남자나 여자분들 되게 특이해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. 왜냐면 자기보다 뭔가 이렇게 우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안 먹히지 않습니까? 안 먹히죠. 바로 헤어지죠. 성격대로 못하고 살잖아요.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연애를 해요. 그렇다면 사실 나 유부녀야.
네가 안 물어봤잖아. 네가 안 물어봤잖아. 네가 안 물어봤는데 내가 뭐 이름 돼? 충분히 그럴 수 있지. 아, 그러니까 이름 되냐고. 나는 먼저 화가 났어요.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너무 명쾌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? 내가 오바했나? 네, 그래. 얘가 이렇게까지 당당한 걸 보니까 그만 화내야겠다라고 수그러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베트남 왜 안 해요? 손톱이 없어가지고 이게. 뭐 하나 했네. 아유 정말. 베트남 여행 사건 이후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 여자친구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전부 소개시켜주며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와. 하지만 사람 만나는 거 워낙 좋아하는 여자친구였기에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함이 있었죠. 어떤지 알겠다. 아, 이러면 그냥 아예 서로 안 맞는 건데. 자기야 같이 야식 먹을까? 자기네 집으로 갈게. 아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친구들이 단체로 들이닥쳤어. 갑자기? 몇 명? 남자도 있어? 5명. 그중에 남자는 2명. 자기한테 소개해줬던 재영이랑 박민. 지금 11시인데 설마 걔네 거기서 자고 가는 건 아니지? 아우 야 그거 내가 싫지. 집에 보낼 거야. 그럼 보내고 나서 톡해줘. 걱정 말고 먼저 자고 있자요. 아. 전 그날 잠도 안 자고 여자친구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아침 7시가 되도록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야. 너무 걱정됐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. 찾아갔어? 그런데 지아야 문 열어봐. 아 자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? 아 전화 왜 안 받아? 아 안녕하세요. 현관에서 뭐 하세요?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아 여자 셋이 술 마시고 있었어요. 나머지는 전멸. 집으로 들어가서 본 광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. 널브러진 술병에 바닥에는 남사친 둘이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. 전 너무 화가 나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잠은 안 재운다며. 지금 아침 8시야. 왜 거짓말해? 아,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? 쟤네 재운 적 없어. 취해서 잠깐 졸고 있는 거잖아. 아, 지금까지 마시고 있는 거다? 쟤네 아까부터 졸다가 다시 일어나서 마시고 또 졸고 반복했어. 핑계, 계속 핑계, 핑계. 이불 깔고 누워야 자는 거야? 저것도 자는 거야. 그리고 시간을 봐. 여자애들 둘은 안 자고 있었잖아. 아침 먹고 남자애들 데리고 간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. 진짜 애매하다. 어설픈 말장난으로 또 빠져나가려는 여자친구를 보니 순간 너무 화가 났고 전 처음으로 정색까지 해가며 따끔하게 경고했습니다.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앞으로 떳떳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또? 한동안은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와 어디를 가는지 자세히 말해주더라고요. 자기야 내가 얘기한 적 있지? 그 왜 그 순천 사는 정화 이번 주말에 걔네 집에 놀러 가게. 자고 온다고? 또? 아유 나 못 믿어? 영상통화도 하면 되잖아. 아니 그게 아니고 보고 싶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. 빨리 올 거지? 아이고 알았어요. 저게 더 불안해. 주말이 되고 여자친구는 1박 2일로 순천에 사는 친구를 보러 갔어요. 늦은 밤이 되자 여자친구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. 근데 저거 영상통화 얘기 먼저 꺼냈다는 건 작전을 짜놨다는 거야. 자기야 잘 있어? 자기 잘 놀고 있어? 그럼 친구네 집 볼래? 짜잔! 남자 저 카메라 뒤편에 있는.. 뒤편에. 아니 저기 아니야 아니, 저쪽 같이 가는 거 같이 짜잔! 이러고 있는 거야. 와 친구네 집 되게 좋다. 근데 친구는 어디 갔어? 아 정아는 화장실 갔어. 그때문에 자기 얼굴 보고 싶어서 영통했지. 와 이상해 친구 나도 없잖아. 너무 보고 싶어. 제가 불안해하지 않게 노력하는 여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. 그런데 자기야 나 먼저 자려고. 보고 싶다. 푹 자 내일 만나요. 셀카. 너? 뭐가? 왜? 뭔데? 소름! 왜? 남자 뒷모습 서 있는 거. 남자 뒷모습 서 있는 거. 싱크대. 어, 진짜네. 아, 진짜 왕 짜증나. 아, 거짓말쟁이. 피노키오. 와. 여자친구의 셀카 속 창문에 비친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. 어, 여자야, 여자. 이러는 거 아니야? 정아 씨 만나러 간다며. 너 또 거짓말한 거야? 거짓말 아니야. 정아 만나러 온 거 맞고 남자친구들은 정아가 부른 거야. 아니, 나도 올 줄 몰랐지. 영상통화할 때는
너 여자 둘이 있는 척 했잖아. 아 그때는 진짜 둘이 있었어. 남자애들은 이제 편의점 가고 집에 없었거든. 너 장난해? 너 진짜 이번 건 실망이다. 매번 거짓말만 하고. 실망? 나 지금 거짓말한 거 없는데? 아 그리고 있잖아. 나도 자기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. 나한텐 친구도 소중하고 이렇게 노는 게 즐겁고 행복해. 솔직히 나 지금 자기한테 떳떳해. 여자친구와의 연애는 늘 이렇게 불안하고 정답 없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. 하지만 힘든 건 제가 여전히 그녀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어떻게 하면 그녀의 교묘한 거짓말은 멈출 수 있을까요? 정말 고민입니다. 진짜 떳떳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고 거기에 그냥 뭐 진짜 순수하게 노는 것일 수도 있어.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떳떳한 거야.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? 자기 기준에. 내 기준에는 정말 떳떳하다. 예전엔 더 놀았어. 근데 정말 진짜 당당하게 그냥 술만 먹고 이렇게 노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저 여자분 진짜 특이한 게 그냥 숨겨놓고 얘기 안 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치?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그냥 이 얘기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. 그냥 그 그러니까 당사자가 들으면. 모든 게 다 떳떳한 네. 거야. 교제를 하던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. 일적으로 전날 늦게 자고 피곤해서 놀다가 아침에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야. 근데 그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앞에서 그 사람과의 약속을 깨는 거짓말, 그 변명 거짓말을 보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그걸 한 두 번 보잖아? 나한테도 저럴 수 있겠구나. 나한테도.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순간이 가끔 오잖아요. 제발 연인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저기 안 들리는 데 가서 좀 하세요, 제발. 처음에 차에서 대화해서 왜 그랬잖아요. 이 여자분이 내 차로 가자. 내가 언제 너 집에 데려다 준다 그랬냐. 나 너랑도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가는 거다. 그때부터 그러니까 일방적이잖아요.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분들의 스타일은 여기저기 엄청 씨를 뿌려놨어. 엄청 여지를 주고 다닙니다. 그게 뭐 친구건 뭐 동료건 뭐 욕정들과 욕구들을 다 채우면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하루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랑하고 있는 고민남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분은 안 맞다. 남자분은 해바라기. 근데 여자분은 나한테는 너 말고도 남자라는 남자의 느낌을 주는 남자가 너무 많아. 그래서 너는 나한테 사실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야. 저도 그땐 몰랐어요. 갑자기? 조금 더 살다 보니 내가 당해도 보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도 있었던지라 뭐 저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로 뭐 이별을 구하긴 하지만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 조금 더 놀 것 같은데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앞으로 몇 년간 더 놀까요? 아, 향후 한 5년은. 5년. 이 정도면 아직 불씨가 꺼지기에는 약간 좀 활발 더 간다? 전 15년? 15년이요? 저는 25년. 25년이요? 야 너무 길게 보시네. 절망적이다. 판사들. 아, 이거 형량 때리듯이. 영혼이 그런 사람인데 뭐 그 뭐 바뀌겠어요, 그게. 고민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. 여자친구는 지금 같이 있는 이 순간은 너를 원하지만 네가 없을 때 나는 네 생각이 안 나.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. 둘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? 보이스피싱 전화 혹시 받아보셨어요?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같이 즐기는 거예요. 하하 그러세요? 검찰이세요?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웃고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. 두 번째, 뭐야? 끊으면 돼요. 그게 지금 보이스피싱 같은 연인을 만났는데 즐기실 거예요? 끊으실 거예요.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.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술 마시고 남자들이랑 놀고 막 즐기고 막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.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고민남은 요 앞에 나와 있는 거짓말만 보잖아요. 거짓말을 고칠 수 있어? 고치면 뭐예요? 아내 놀고 즐기고 먹고 씹고 뜯고 즐기고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요? 지금이라도 단호함을 가지시고 끝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여자친구분은 고민남한테 올인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.
사진에 남자친구가 창문에 비친 거를 보면서 정말 아마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. 너무 쉽지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우리 고민남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빨리 빠져나오셔서 본인의 청춘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KBS 조이.